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무 담당자들이 취해야 될 조치 의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고에 따라서 산재신청 내지는 형사상의 조사에 대비하는 것,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겠지만 기타 이제 행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법령상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들이 상당히 세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하느냐 안 하냐 종이 한 장 차이로 회사에 300, 500만 원 정도의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고,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 보고하는 형식은 산업재해 조사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물론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사고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뭐 스크래치, 긁히는 정도의 사고로 인한 경우는 그냥 뭐 빨간장 하나 바르고 마는 이런 사건인 경우는 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하는 것만으로 산재 은폐가 돼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형이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했던 원인 등을 기록해서 놓게 돼 있는데 이 기록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회사에 비치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중견 중소기업도 대부분 공인노무사를 자문노무사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런 것들이 조치해야 될 의무들이 뭐가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또는 그분들이 대행해 주게끔 이런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대재해라는 것은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3명 이상이 중증장애를 입게 됐다 또는 10명 정도의 집단적인 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인 느낌상 이건 큰 사고야 하는 정도가 날 때 전문가와 빨리 상의를 하셔서, 빨리라는 건 뭐냐면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상의를 하셔서, 한밤중인 경우에는 밤새 불문하고 여기저기 돌려서라도 바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셔야만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500에서 약 1천만 원 정도 벌금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즉시 보고 의무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즉시 보고 의무가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강화가 된 그런 내용인 것이라서 특별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한 재해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사고 내지는 질병,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 즉 부상, 질병, 장애나 사망인 경우에 안전사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에 관심이 있겠죠. 즉 산재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라서 회사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예를 들어 뭐 CEO 편의점 같은 데에 들어가다 넘어졌다 해서 허리가 띠끗했다거나 어딘가 다쳤을 때, 되게 좁잖아요. 진열장이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사업주들이 해야 될 조치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겠고 반대로 근로자들에게는 야, 너 산재가 될 수 있대. 산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산재 신청을 대해서 안내는 해야 될 겁니다. 산재 신청은 안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 이 산재 발생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약 2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인해서 회사가 250만 원의 벌금을 내기 때문에 뭐 잘 나가는 그래도 중소기업의 제조업체면 좀 덜하겠지만 조그만 장사하시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될 실무자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